자, 오늘 정강격 합니다. 이 정강격. 격이 높아요. 이 정강격, 이거 참, 이, 대단히 좋은 격입니다, 사실은. 격이 너무 높아요. 정강격은 대표적인 길격이다. 자, 길격이고, 길격이든 흉격이든 용신이, 격이 상한 건 무조건 용신이 된다고 그랬죠? 네? 격이 상한 거. 밤이 상한 게 뭐예요? 인성이 용신입니다. 그 다음 길격은 생을 받는 것도 용신이 된다고 그랬어. 생을 받는 거. 그죠? 이건 재성도 용신. 얘는 편제든 증제든 다 용신. 정강격은 격이 성격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다른 격들은 막 격이 성격되는 게 막 한 7~8개 정도 나오는데 정강격은 격이 성격되기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또 정강격이 성격이 되면 예, 또 잘 살아요. 이렇게 되면 잘 삽니다. 운에서 깨지만 않으면 잘 산다. 운에서 깨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고 운에서 안 깨고 정강격이 격이 성격이 다 잘 갖춰져 있으면 잘 산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길격이 정단인데 음량만 살짝 틀린데 제일 안 좋은 흉격이 편단이에요. 음량 하나에 그냥 천단과 천단과 지옥이 없다. 자, 그래서 정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식신상단인데 식신상단이잖아요. 식신상단을 이 인성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격이 생한 것은 자기를 보호해줘. 그래서 길격은 반드시 격이 생한 게 용신되는 이유가 식신상관에 와서 정관을 깨러 오는 것은 이 인성이 지켜주기 때문에 막아줘. 예, 인성이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관은 이제 지존 우리가 임금에 비유하고요. 임금에 비유하고 벼슬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정관은 고귀하다. 고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관과 정관을 음양하의 차이인데 편관은 일관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일관을 두들겨 펴는 게 편관이지만 정관은 일관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질서를 잡아주고 네? 물론 일관을 극하는 건 맞아요. 일관을 극한다기보다 정관은 일관을 다스린다. 네? 똑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스린다는 개념이지 극한다는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편관은 극하는 거지만 정관은 그렇지 않다. 자, 정관이 성격되려면, 정관격이 성격이 되려면, 첫째는 재성을 용신합니다. 아, 재성보다 인성이 먼저예요. 인성은 편인이든 정인이든 상관없는 것을 인성이라고 그러고요. 편인, 정인을 얘기해 따로 구분하는 것은 그냥 편인, 정인을 하고, 정편인을 같이 얘기할 때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을 용한다. 네? 인성을 용신하는 경우는 정관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격에 인성이 있으면 겁날 게 없어. 운에서 정관이 제일 두려우면 식신상관이 오면 그거 다 날려버리거든. 정인이 대신. 인성이 날려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겁날 게 하나도 없어. 겁날 게 없기 때문에 인성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팔자 패내야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네? 최고로 좀. 예. 인성이 있을 때는 뭐냐? 식신상관이 있어도 무방해. 있어도 성격돼. 그런데 이 편인을 용신할 때 있잖아요. 편인. 양간의 경우에 편인을 용신하면 어떤 결과냐면 양간은 편인하고 있잖아요. 상간하고 합을해. 편인하고 상간하고 합을 하거든요. 자, 편인하고 상간하고 합을 해서 합을 해도 성격이에요. 성격인데 뭐가 문제냐면 운에서 올 때 운에서 식신이 와버렸다. 그럼 정관이 깨진단 말이에요. 네?
요것만 조심하면 돼. 요것만 조심.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인성이 있으면 성격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재성을 씁니다. 재성을 쓰는 이유는 길격은 뭐라고 했어요? 길격은 그 격이 유지, 발전, 보호되고 보호되는 쪽으로 용신이 갖춰지면 성격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발전이고 발전이지. 예. 세지. 인성은 유지해, 유지. 그대로 유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발전이지. 재생관. 자, 이때는 뭐냐면 식상이 있으면 안 돼요. 없을 거예요. 인성이 있을 때는 인성이 이미 식상을 제압해버렸기 때문에 정관이 고귀하게 살아있지만 재성을 쓸 때는 식상이 있어버리면 식상은 재성이 통제가 안 돼요. 재성으로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관을 깨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관 끼기에는 용신이 두 개밖에 없어 사실. 재성하고 인성밖에 없어. 굳이 하나 더 이제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냐, 세 번째, 일간과 합할 때. 예, 이건 엄일간. 엄일간의 경우 일간과 합을 합니다. 일간하고 합을 해야지, 딸놈하고 합을 해보면 안 돼. 여자 사주에 정간이 일간하고 합을 안 하고, 일간하고 합을 안 하고, 예를 들면 비견하고 합을 해버렸다든가, 식신하고 합을 했다든가, 그래 버리면은, 그 이혼합니다. 이혼의 조건에 들어간다. 왜? 정간은 내 남자인데, 내 남편인데, 이게 딴가하고 붙어버렸어, 딴가하고. 그건 뭐냐? 내가 안 된다고 해야 돼, 내가 안 된다. 그럼 선생님, 그, 식상이요. 네. 식상이 그, 정관을 그, 극하는 그 힘하고. 네. 그 다음에 재성을 생하는 힘하고. 그게 양쪽에 작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그 재성을 생하는 것보다 오히려 극하는 그 정관을 극하는 게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게 그렇죠. 자, 식신일 경우에는 식신은요. 식신은 옆에 식신은 재성이 있으면요. 생을 문제해버렸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떠냐? 없어야 되는데, 조건이 굳이 있어도 되는 경우는 어떠냐? 조건을 그렇게 붙여놓으시니까. 예, 월간에, 월간에 제가 있어요. 있는 경우는 돼. 자, 월간에 제가 있다는 건 뭐냐, 뭐예요? 정간이든, 식신상관이든, 연하고 시에 깃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뭐냐면, 이 재성, 식신상관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정관을 생하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통관 구조가 된다. 이런 예. 경우에는 되게 괜찮아요. 예.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정관 바로 옆에 하여튼 식상이 있다. 그럼 아, 예. 정관 바로 옆에 식상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월지가 정간인데 합으로, 삼합으로 이 육합은 안 되고요. 육합은 안 되고 반드시 삼합이어야 돼요. 삼합으로 인성으로 바뀌었어. 인성으로 화하고 정간에 식상 없이 재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대부귀한다고 해요. 예. 자, 이걸 잘못 보면 인성 쪽에 재성이 나타나서 파격으로 볼 수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어? 월지가 인성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게 인성 쪽에 재성이 나타나면 파격이란 말이에요. 예? 특히 정인격 같은 경우는 무조건 파격인데 그건 파격으로 보지 않고 정관격으로 봐라.
정강객의 월지가, 나중에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월지가 정관인데, 이게 삼합으로 인성으로 화하고, 예? 천간으로, 천간을 보니까 천간에 재성이 있다. 예? 그런 경우는 대부귀한다. 자, 요게 정강객 성격.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합살, 유관. 자, 간사를 혼잡일 경우에, 간사를 혼잡일 경우에, 정관계의 간사를 혼잡이면 파격이거든요? 파격인데, 살이 합이 되고, 유관, 정관을 남겼다, 이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또 성격돼요. 평강격에서는, 간사를 혼잡일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남겨도 돼. 평간을 남겨도 되고, 정간을 남겨도 상관없어요. 정간계에서는 무조건 정간을 남겨야 돼. 조건. 무조건 정간을 남겨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거살. 거살유관. 합이 안 되면 정간을 극해가지고, 예? 평간을 제거해서, 시신상관이 있어가지고, 제거를 해가지고 정간을 남겼어요. 이 경우도 성격합니다. 그럼 우리 이영희 선생님 그 자제분 같은 경우에는 평강객이란 말이야. 불러봐요. 꼭 불러야 되나요? 해가 임수. 예, 임신. 임신? 응. 병호. 예. 그 다음에 신금이지. 여기 정화가 있고. 신, 뭐, 뭐, 신요? 신사. 신사. 그 다음에, 유, 당류자. 자, 이 경우는 보세요. 이 경우는 월지가 편간이거든? 월지가 편간이면, 이 경우는 이 격이 봉기토감이기 때문에 병화가 격이 안 되고, 이 정화가 격이에요, 이게. 자. 평강격에도 간사 혼잡은 간사는 혼잡을 정리를 해야 돼, 하나로. 천간에 투가 안 되면 무조건 정리해야 돼요. 평강격이든, 정강격이든, 양인격마저도 천간에 간사 혼잡 떴다. 그럼 무조건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합이 됐네. 자, 이 경우는 임수가 병화를 정리된 거예요. 병신 합수된 게 아니잖아? 임수가 합을 못하게 방해한다니까. 아, 방해했구나. 합을 하는데 충을 하고 있으면 합이 안 돼. 아. 그럼 충이 문제야. 예. 자, 그러면 이게 정관이다 말이야, 정관. 정관이잖아요. 이거는 편관이잖아요. 정관이고. 자, 이 경우는. 아니, 근데 왜 임수하고 정화하고 어떻게 편관 정관이냐? 신금이잖아요. 그죠. 수연. 아, 병화는 정관이고. 예, 병화가 정관. 병화가? 이거 편관이고. 예, 예, 맞아요. 임수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월지가 이 사주는 편간이기 때문에 정간을 남겨도 되고 편간을 남겨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예? 그런데 어찌됐든 이 사주에서는 월지 편간이기 때문에 격이 편간격이야. 그럼 편간을 남겨도 돼.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임수가 정간을 정리하고 편간을 남겼다. 예? 그래서 편간격으로 성격된 사주예요. 단 편간을 남기니까 뭐냐면 좀 특히 신금일간은 아주 예민해요. 대단히 예민합니다. 내가 어제도 한 여자인데 신금일간이야. 반입이 정화가 있어요. 정화를 용신해도 막 엄청 예민해. 그래서 내가 예민하다는 게 요즘 잠을 못 잔다는 거야. 무슨 부동산에 50억을 꼬라가거나 나 50억을 투자해놨는데 이게 처음 못 찾겠대, 이게. 괜찮을지. 그게 뭐냐면, 이 신금은 정화가 옆에 있으면, 무척 이게, 이 예민한 보석 옆에, 이 용광로가 옆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스스로에 대한 좀 불안감, 이런 게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사주는 성격돼서, 사주는 성격되기 때문에 얘가 나름대로는 자기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사회적으로나, 뭐, 자기 이제, 그러면,
그런데 자기 내면적 삶은, 내면적 삶은 부정적 불안감 이런 게 존재한 거예요. 그런데 정당계에서는 무조건 정당을 남겨야 돼. 무조건. 그래서 그 살, 살을 날리고 이 육안, 정당을 무조건 남겨.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상간 경간이 돼도 인성이 있으면 성격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네? 네. 인성을 쓸 때는 상간 경간이 돼도 인성이 있으면 성격이다 이거예요. 네. 자, 정관격 성격, 인성, 재성 이런 경우 식상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식상이 있어도 월간에 위치하지 않고, 식상이 월간에 위치하면 무조건 파격이야, 정관격. 월간에 위치하지 않고 재성이 월간에 위치하면 괜찮다. 자, 정관이 강항하면 재와 인이 하나만 있어도 계속, 뭐,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 재, 정관이 강항하든 강하지 않든 재, 재가 있어도 성격, 인성이 있어도 성격이에요. 둘 다 있으면 더 좋고, 둘 다 있으면. 둘 다 있으면 더 좋은데, 재와 인이 불해하면 더 좋고요. 서로 다투지 않고, 붙어 있으면 별로야. 예. 초부가 아니고, 이거는 정관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와 인이 붙어 있으면은 고관무보라고 해요. 아, 정관 혼자 쓸쓸히. 예, 예. 높을 꽃자가 아니고 외로울 꽃자. 공급, 무. 정관이 외롭고 보살핀 놈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거든. 실제로 재성하고 인성이 이것도 이놈도 영양이 필요하고 이놈도 영양이 둘 다 필요해가지고 둘 다 내 찬물을 쓰려고 데리고 데려다 놨더니 이 새끼들 둘이서 싸우고 지랄병이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한 놈만 있으면 그냥 내한테 도움이 되는데 싸울 두 놈을 갖다 놨더니 둘이 싸운다고 자빠져가지고 말이야. 이게 전혀 정화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관무부예요. 그래서 원서에 보면은 7품 이상 못했다고 나와있어. 7품. 응? 고관무부가 그래요. 자, 정간이 형충 당하지 않고 일간에 다른 것과 합거되지 않은 경우. 이때는 그냥 경만이 있는 거지 성격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음일간의 경우 일간과 합하는 경우는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합살유관, 합살에서 정간을 남기는 경우. 그 다음에 거살유관 해서 정간이 남는 경우. 그 다음에 상강경관에 인성이 있는 경우 이때도 마찬가지 이게 1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월지정관이 삼합을 이루어 인성으로 가하고 식상이 없이 재가 두고 안되면 대기한다 그랬어요. 대기. 기하다 이거 기하다. 자, 여기 보면 을묘 자, 월지가, 월지 정관이에요. 월지가 정관인데, 이 해묘미 삼합을 이루어가지고, 이거 인성으로 바뀌어버렸어. 인성으로 바뀌었는데, 청강구조를 딱 보니까, 뭐예요? 재성이 있다, 이 말. 예? 청강구조를 보니까 재성이 있어. 식상이 없고 재성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기하다 그랬어요. 또, 이,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경우도 월지가 정관인데 해묘 반합으로 해서 인성으로 바뀌었어요. 청간에 보니까 이게 재성이죠? 이것도 재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부기
대북이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얼마나 자주 딱 지금 해월은 해월은 말이에요. 공망하죠. 그렇습니다. 격이 공망하자 그랬어. 격이 격이 공망을 맞아도 그래도 한가닥 했다 이거야. 이 포스코 감사실장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 견갑골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일산병원에 계속 다니더라고. 허리주 선생님 이상이 왔대. 그래요? 갑자기 그렇게 왔대. 그거는 경우로 뭐 종교로 봐야 되는 거. 정각이 정각격 정각격이 맞는가요? 예, 월지 월지로 해가. 예, 이거를 인수격으로 보면요 바로 파격이야. 그렇네. 이 재성이 이렇게 강해가지고 그냥 파격이야. 그래서 이게 해명은 아브라함은 몸으로 박혔는데 인수교 가야 된다. 그렇게 정간 정간이 월지가 정간인데 이게 합으로 인수로 바뀌고 정간에 재성이 있을 때는 사주가 아주 좋다니까. 그랬다 여기 대부 귀하다라고요? 예. 아, 대귀하다. 귀하다. 귀하다는 정도도 실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이거를 인수격에 예? 그냥 바퀴를 때려버리면 그냥 또 개쪽파는 거야. 자기 사람 앞에 갖다 앉혀. 그러니까 그 파격 얼굴은 아니잖아. 아니 그분 아니세요? 오셨잖아 가셨던 분. 결혼 두 번 했어? 결혼 두 번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죄송 혼자. 아 근데 진짜 두 번 하셨대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 선생님은? 얘기 선생님한테만 얘기해 주셨대. 했어 그냥. 아한 스무 살 차이 나는 사람하고 했나보다.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좋으시지. 보시네 뭐. 아니 얼굴이 얼마나 반짝반짝 잘생기셨다고. 근데 이제 격이 이제 그분한테는 그런 논리가 들어가는구나. 인격으로 네. 정인격으로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정관격으로 네. 자 그럼 바뀌고는 어떻게 보냐. 다 똑같아. 첫째는 관사론자. 관사론잡이 있어도 정리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리가. 한쪽을 아까 거간 유산 합산 유관 하든지 정리가 되면 상관없다.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정간은 우리나라 이름이고 평간은 쳐다본 놈이야. 같이 있는 거야. 이 같이 있으면 이게 완전 나라가 이게 말이 안 돼. 둘 중 하나가 작살나야 돼. 니가 죽든 내가 죽든. 예? 두 번째는 상당 연간입니다. 자, 식신경관이란 말은 없어요. 상당경관이란 말이 있지 식신경관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식신은 정강기계에서 정강기계 식신과 합을 하거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양간일 경우에 그렇고 음간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 정인과 합을 하는 이 경우는 뭐냐면 일간하고 합은 안 했다는 얘기야 이게. 예? 네. 일간하고 합을 안 했는 이 자체가 일간 외에 다른 것과 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네, 예? 예. 이런 경우도 파격이야. 남자 사주도 똑같아요. 남자 사주 정관은 내 직장이거든. 내 직장이고 내 벼슬이란 말이야. 이것이 내게 안 되고 딴 데 딴 놈부터 그랬어. 예?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
형, 정관이 충형당할 때, 정관이 자, 공망은 파격으로 보지는 않아요. 공망은 이제 격이 진짜 이런 격에서 그냥 좀 팍 좀 떨어졌다는 것 뿐이지, 공망 자체로 가지고 당신은 파격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어느 격이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극신약 너무 신약해. 자, 우리가 일간 정강격, 평강격은 신약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신약해지는 왜? 격이라는 건 월지가 일간을 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뭐, 격이 일간을 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약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사주 원국에서 겨우 성격식 해놨는데 또 신약해지는 운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파격으로 가고. 그래서 제일 신약한 걸 따지는 것이 재격하고 정강격이에요. 재격하고 정강격. 신약이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자, 일단 따지면. 자, 근데 상강경관에 이게 식신도 들어가요. 식신. 자, 식신은 그래도 정강격에 식신을 만나면은 훨씬 나. 근데 상강경관은 안 돼. 상강경관도요. 아주 연간하고 시간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조금 낫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좀 낫고, 그렇지 않고 붙어서 바로 옆에 있으면 그냥 여지없이 그 사람은 인생이 고살고 힘든 밖에. 그 다음에 식신이 나타나는 경우에, 양간일 경우에는 식신이 나타나면 식신하고 정간하고 합을 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식신하고 합을 하는 경우에 양간이에요, 양간. 이런 경우는 그냥 바뀌는데, 합을 안 한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합을 안 한 경우는 성격도 아니고 바뀌었다. 합을 안 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면은 정간이 남에게 된 게 아니거든. 남에게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둘의 관계는, 보자. 자, 병화일간이 무토가 식신인데, 개수가 여기 있어. 뭐, 정화가 여기 있지. 예를 들어서, 예? 구조가. 자,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 무토가 식신하고, 식신이 상강경관이 아니고 이거는 식신이 나타난 거거든요. 식신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무토가 이거하고 합을 못한다고, 멀어서. 합을 못하면 이 무토가 정관을 날린 게 아니거든. 이 경우는 정관이 온전히 살아있는 거야. 이게 개수가. 개수가 온전히 살아있는 경우는 합격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경만 있는 거예요. 경만. 그러면 언제가 들어오느냐? 이 갑목, 을목이 와가지고 이거를 확실하게 날려줄 때가 훨씬 좋아. 인성운에는 확실히 성격이야. 자, 일간의 다른 것과 한 번의 사주입니다. 책이 없는 거예요? 책이 없어요? 네. 자, 사중 기토가 두 번째 걸렸어. 사, 무. 경병에 는 반드시 기토도 있다고 말하고 그랬어요. 4월달은 왜? 기토가 4월이면 자기 제왕이에요. 예, 그래서 있다고 봐야 된다.
5월달도 무토가 있다고 봐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병기정일 때 이것만 있다고 보지 말고 무토가 항상 있다고 봐라. 그래도 정식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강격에, 이게, 정강격에 이게 지금 식신하고 화분해 버렸어요, 이게. 여자 사주인데, 두 번 이혼했어요. 두 번. 두 분 이혼하고 남편 두드려 패가지고 두드려 패고 바람 피고 해가지고 세 번째 지금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강격인데 왜 그랬죠? 정강이 내 게 안 됐잖아 이게 내 게. 내 게. 예? 내 게 아니야 이게. 이게 뭐예요? 식신하고 붙어버렸는데. 여자 사주에 이렇게 비견이, 비견급제가 이렇게 천간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외도를 해. 비금이 뜨. 자, 그 다음 재생간 하는데 식상이 있는 경우, 정간이 형충 합거되는 경우, 상간경간. 자, 상간경간은 요거는 있잖아요? 격이 지지에서 이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격이 지지에서, 정강격이 격이 지지에서 이루어졌는데, 옆에서 깨버렸어. 그런 경우도 합격이에요. 자, 그 다음 월지 정간이 식상으로 바뀌면 합격이에요. 월지. 월지가 정간인데 식상으로 바뀌면 그 자체가 합격이에요. 투간과 상관없이 합격이에요. 투간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월지가 상관인데, 월지 상관. 이 정관격은 바뀐 면이 더 많아. 네? 월지가 상관에서 정관이 통한된 경우. 자, 월지 정관이 투관과 상관이 합하여 식상이나 비급으로 변하는 학교가 있는데, 비급은 지우세요. 비급까지는. 예를 들어 임수일간이 2월에 태어나가지고 예? 기토가 통한다면 정강격인데 바로 옆에 묘목이 있다든가 해수가 바로 옆에 묘목이 있어버리면 예? 해묘미 삼합해가지고 이게 식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투관이 정강이 투관돼도 바뀌기다 이거. 투관돼도 자, 그 다음에 월지 정간이 투관과 상관없이 형상이 됩니다. 자, 월지가 신중, 봉계와 투관도 올라가기 일간화 화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간이잖아, 이게. 사화나 육음에서 투관되어 올라갔으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예? 자, 여기 정간이잖아요? 이것도 정간이고 정간이잖아. 정간인데 여기서 사신 형사로 만들어버렸어요, 여기서. 일지궁에서. 일지궁에서 사신 형사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투관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게 바뀌게요. 형사로. 이 사주가 여기 투금 안 했으면 여기 사주 끝내준다니까? 왜냐면 여기 인성이 있죠? 예? 편인, 아, 저 정인.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아, 이게 인성입니다. 이게 정인, 편인. 이거는 뭐예요? 재성이잖아. 재성이 정간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딱 호위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예? 이거는 둘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둘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 재성하고 인성하고. 이 정강 구조 보면 아주 뼈나요, 이게. 근데 이것 때문에 조져버렸어. 이런 애는 결혼하면 골치 아파요. 왜? 이 일지궁이 배우자궁이거든?
남편 자리에서 형사를 만들어서 격을 깨버렸어, 이 사주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애들은 격을 안 하겠나. 어느 남자를 만나도 이 여자는 불행하다. 남자 때문에. 응. 이게 여자 사주네? 예. 낙태를 몇 번 해서, 무진생이면 이게 지금 스물 지금 아홉인가? 하여튼 고등학교 때부터 완전 꼴통, 막, 여자 다니고, 막, 온갖 남자 막, 혼숙도 하고 개 난리를 쳐가면서, 예? 정간이 격이 깨지잖아요. 더 천해. 이 고귀한 격이 있잖아요. 격이 깨져버리잖아. 더 천해, 그냥. 흉격보다 훨씬 더 천하다. 흉격, 파격보다 정남격 파격이 훨씬 천하다니까, 사람이. 저 사람이 청각에 합이 많이 돼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이거는 합으로 보기. 자, 월지가 상간인데 정간이 토가 된 경우. 그럼 파격. 이것도 파격. 그래서 월지가 뭔가를, 정강기이면 딱 월지가 뭔가를 월지가 다시 들여다봐야 돼. 먼저 봐야 되는데. 예? 나는 뭐냐. 아, 재에서 감이 됐어요. 월지가 재성인데 정강이 되면 더 좋지. 왜? 재성보다 정강이 한 단계 위잖아. 예? 자, 이사주는 병화가 축으로 태어나면 이 자체가 이게 상관이에요. 네. 이 상관 속에서 격이 올라갔거든요. 이거? 정간이. 그게 뭐냐면 이미 상간 속에서 개수는 이미 깨져버린 거야, 이거. 그러니까 투간 거 아무 상관 없이 그냥 이 사주는 보세요. 천간 구조만 놓고 보면은 정간에, 그죠? 인성까지 있어. 그런데도 안 된단 말이야. 자, 이 비근한 사주로 자, 이 사주도 보세요. 이 사주도 이게 지금 상간이냐? 예. 그죠? 그렇네요. 상간에서 이게 정간이 올라왔어. 인중부터 무, 병, 갑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미 깨져버린 거야. 여기 정인이 있잖아요. 정인이 두 개나 있어. 그럼 사주가 좋아야 되잖아. 예. 예? 근데 합격이에요? 합격이지.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무정자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딸을 입양을 하나 해가지고 키웠어요. 딸 입양해 오니까 집에 안 들어와.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 뭐 하는 짓거리야 그게. 인류원진에다가 일제하고. 아, 어찌됐든, 정강기, 좋은 남편 만나야 되잖아, 어찌됐든. 이 원진 살도 있지. 그러니까 원진에다가, 귀문에다가. 이혼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이혼도 안 해줘요. 어? 집에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어?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뭐, 이혼도 안 해주고, 지금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골치 아파. 이런 게, 이 정강격이, 정강격이 격이 만들어지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강격이 격이 만들어지면,
지워버렸네. 아까 그 사주 지워버렸네. 계명의 얼추. 아, 계명이 이거. 네, 책에 있는 거. 예, 병인의 명신. 상관에서. 자, 상관에서. 개수가 투과. 개수가 투과되어 증간인데, 지금 인술까지 있어가지고 자주 추워야 되잖아. 네. 하여튼 추앙이 좀 사고 뭉치, 골때리고 하다가, 어? 중학교밖에 안 나, 중학교도 겨우 졸업했어요. 이거를, 이거를,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 청각만 가지고 보면 성격이야, 성격. 성격인데, 왜 이럴까? 상관에서 주관대 예, 예.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걸 갖다가 정관 끼게 정인이 있는 경우를 갖다가, 정관과 정인이 같이 있는 걸 갖다가, 관인, 쌍전이라고 해, 쌍전. 관과 인. 관은 배설 아닙니까? 인은 학문이잖아요. 둘 다 갖췄다, 이거야, 둘 다. 둘 다 갖춰가지고, 참, 좋다. 이걸 갖다가 옛날 사람들은 관인 쌍전이라고 했어. 그런데 개뿔 뭐, 씨, 응? 자, 극신약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관이 너무 중중해. 정관이 너무 중중. 정관 중중.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을 중중이라고 해요. 정관 중중해버리면 일간이 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 물려. 우리가 통제하고 아무리 순기능으로 그 법과 질서를 만들어도 너무 조여버리면은 손을 못 쉬는 거예요. 에? 예를 들어서 건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만 뭐 비틀어도 그냥 완전 벌금벽에 뿌리고 막 이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똑같아. 그래서 정간 사주에서 정간이 내 사주에 있다. 정간이 내 사주에 있으면은 그 정간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를 참아야 돼. 정간이 내 사주에서 운에서 그걸 깨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가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 사주에 정간이 없는데 정간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운에서 정간이 들어와서 안 깨져야 돼. 깨지면 그게 이제 관제도 될 수 있고 손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 안 깨지면은 좋아요. 그때 승진도 하고. 네? 근데 내 사주에 편간이, 예? 편간이 있는 경우, 편간이 있는 경우에 이게 재살되거나 합살되면 좋고, 또 운에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편간이. 그죠? 편간이 운에서 딱 들어올 때, 이거는 이게 박살나버리면 그때 대박 난다니까. 뭐, 좋다니까, 아주 또, 그때는 또. 정간이 박살나면 아주 죽을 지인데, 편간 박살났다. 대단히 좋아, 이때. 정관 격에만. 정관 격이 아니라. 아니고, 다를 때도. 다른 격에도, 다른 격에도 거의 대부분 편간이 운에서 들어와서 박살 나면은, 그때는 대박한다. 근데 정관은 이게, 임금이 내한테 도와주러 왔어요, 임금이. 예? 임금이 내한테 도와주러 왔는데, 와우, 왜 왔냐고 그러고 아주 빵때기 그냥 갈겨버리면, 되겠어? 응? 그럼 당장 하옥시켜라 한단 말이야. 똑같아. 네? 네? 근데 이거는 임금이 아니잖아요. 조폭이잖아. 조폭이 우리 가게 와가지고 개지랄 뚫으면은 완전 경찰관 와가지고 경찰관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너 잘 왔다 해서 싹 모아지고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예요. 그게 깨는 게 없는 사람은 그냥 편간이 오면 깰 게 없으니까 당연히. 당연히. 편간이 와서 사주에서 안 깨진다. 네. 그럼 그 사람은 그때 간제 오는 거예요. 그때 간제.